자, 290페이지 무효화 취소죠. 1번.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이다 옵니다.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수 없다. 맞죠? 나쁜 짓이죠. 3번. 무임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화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의 한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고요. 5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 효력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네요. 2번.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보면 될것 같은데요. 3번이 답이죠.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죠. 왜 그러냐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약에 타인 소유물이라는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이 무효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5번도 보시면,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유효함을 전제로 하니까 만약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뭐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무효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고 무효면 무엇도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 2번 채권자 취소권이죠. 특히 요 사행의 취소,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법정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는 제한이 없죠. 따라서 친권자라면 아들이 미성년자라더라도 뭐할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요. 후견인이라면 본인이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 후견인 상태에서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됩니다. 2번. 당사자가 무효임 알고 추인한 때는 법률행위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X입니다.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3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4번.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X죠.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죠. 5번. 제한 능력자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제한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선의의 상대방이면 철회할 수 있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넘겨보시면 5번 문제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5죠.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내용을 보기 전에 조심할 것은 이것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의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마찬가지로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불가능한 거죠. 할수 없는 거. 첫째,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 요세 가지 경우는 뭐할수 없죠? 추인할 수 없고요. 특히 조심할 것이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지만, 뭐는 인정이 되죠?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데 다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그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불능력에서. 요세 가지 경우에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능도 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죠. 무권대리행위. 무권대리행위는 본인 입장에서 뭐합니까? 무효지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수 없다. 맞는 지점이 되겠죠. 3번 취소된 법률행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X죠. 친권자나 후견인은 본인이 여전히 제한 능력자라더라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이 답이 되네요. 6번입니다. 재산법상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번 실종선고 취소 기억나시나요?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는 말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라 안 죽었다는 얘기니까 실종선고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2번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서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3번 상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서도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고 5번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범인의 취소도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부재자의 재산 관리 관한 처분 허가의 취소는 취소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죠? 철회다. 따라서 장래향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7번. 재산상의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죠?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보통 요거를 틀리게 바꿀 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날로. 그럼 뭐죠? X가 되고요. 법률행위는 한 날이 아니라 법률에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럼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어렵게 바꿀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수 있다. X.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상한할 책임이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취소된 후에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5번.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죠? 이게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한 사람은 스스로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제한능력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그 말은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8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별말 없이 전부를 이행하는 것은 법정 추인입니다. 다만, 이의를 보류했다면, 내가 너에게 이행하는 거지만, 추인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표시했다면, 그때는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네요. 5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 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참잘 나오죠, 이 문제, 그죠? 그러니까 착오에서도 나오고 또 무효와 취소에서도 나옵니다. 답은 뭐죠? 4번이네요. 5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어요. 자,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분리가 가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때는 그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넘기셔가지고 9번이죠.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 대리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매매대금을 면제해줄 수 없고 이미 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미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이네요. 1번,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기 위해서 또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사기에 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범위의 취는 취소권의 폭임으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취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취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취인할 수가 없으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5번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추인이지만 이의를 유보했다면 추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 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는 지면은 X고요. 이의 유보가 있다면 추인이 아닙니다. 10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갑이 매매계약을 안았다.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법정 추인 사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당한 제가 팔아먹는 건 먹었어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친 놈이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말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을이죠.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한 거죠? 그럼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죠? 추인입니다. 2번 갑이 을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어요. 취소권자가 별말 없이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뭐죠? 추인이고 3번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수령했어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받는 것은 뭐죠? 추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 양도했어요. 권리를 팔아먹는 걸 누가 했어요? 취소권자가 했으면 뭐죠? 추인이고 5번 갑이 을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줘서 누가 해줬죠? 취소권자였으니까 추인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1번은 갑이 한 게 아니라 뭐죠? 을이 한 거니까 이행을 청구를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1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로 된다. 무효이다. X.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이므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소급효가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이런 것도 참 많이 틀리세요. 왜 많이 틀리시냐면 취소가 뭔지 아시면서도 그냥 지나치시면서 틀리시는 거거든요. 2번은 행사기간이고 3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에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허가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뭐 읽어볼 필요 없고 5번 무권리자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죠. 을이 주인하면 그 처분 효력은 을에게 미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부관이 나오죠. 요 부관도 무조건 한 문제를 내고 있죠. 그죠? 딱 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자, 정지조건이 뭐냐 하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미래에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뭐죠? 정지조건인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왜요? 일단은 뭐예요?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불성취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은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확정적 무효겠죠. 따라서 1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아 죄송합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요. 4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하고요. 5번입니다.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시험 못 보게 감금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자,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정지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조건임을 입증하고요. 다만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행하기 싫은 사람 그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이죠.
이건 이제 암기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죠. 꼭 외우셔야 되죠. 그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기정조가 되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에서 기해무가 되고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에서 불정무가 되고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뭐죠? 불해조가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것, 기성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무에서 무효해야 되는데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을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조건부 권리도 자유롭게 보존, 처분, 상속,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4번입니다. 기한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이란 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습니다. 상실됐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약으로 기한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행 지체가 된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익 상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기한익 상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은 뭐죠? 정지 조건부 기한익 상실이고요. 기한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뭐죠?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인데 뭐가 원칙이죠?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기한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 조건부 기한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기한익 상실 사유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뭐죠? 이행 지체가 됩니다. 5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죠?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2번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아이고 3번 답이 잘못됐나?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아이고 뭐 이상한 아 답이 잘못되지 그죠?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기정조 기해무죠. 기성조건 해제 조건이면 뭐죠? 무효니까 그 법률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법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죠?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5번이 답입니다. 아, 이번에 이 교재를 만들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막 정답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열심히 보긴 봤는데 이렇게 안 바뀐 것들이 또 있네. 동산 소유권 유후매매에서는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이 지낸다. X입니다. 정지 조건입니다.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과거에 옛날에 전축 같은 그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월부로 사셨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죠? 카드로 그냥 쓱 긁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카드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로요? 월부로 구입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TV 값이 참 싸진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지금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칼라 TV가 처음 나왔는데. 근데 저희 동네에서 딱한 집이 칼라 TV를 샀어요. 이름이 안성준이었는데, 그녀 집이. 근데 얘네가 그때 300만 원 주고 샀어요. 1980년에 300만 원이면요, 지금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아무튼 300만 원 주고 이런 거살 때는 뭐로 사는 거죠? 월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자대리점이에요. 전자대리점에 가가지고 갑이 전축을 월부로 구입했어요. 그럼 전축은 뭐죠? 동산이니까 여기서 갑으로 인도를 해주면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자대리점에서 갑에게 인도를 해주면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갑이 월급금을 안 주더라도 전자대리점 입장에서는 그 전축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누구 거가 됐어요? 갑 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의 계약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전축을 인도해 주지만 아직도 소유권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인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인도 받았더라도 아직 갑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월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무슨 조건인 거예요? 정시 조건인 거죠. 왜요? 갑은 인도 받았더라도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지만 나중에 월북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은 요 소유권 유보 매매는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이것도 가끔 됩니다. 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개똥이를 죽이면 1억 주겠다. 이런 것들은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를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 성취에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기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맞죠?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할 수는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기죠? 그 조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모,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불능 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 조건이면 불, 정, 무,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맞죠? 기정조, 기예무, 불정무, 불효조입니다. 5번, 조건이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따라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X입니다. 신의 측에 말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죠. 언제?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시험 보면 1억 주겠다라고 해놓고 감금을 하면 방해시 그날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그 방해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 추정된다. X.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도 추산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하죠. 두 번째,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에 있고,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에 있고, 세 번째 예외적인 거죠. 무상 임치계약. 무산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굴 말하죠? 임치인을 말하죠. 이렇게 기억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좀 이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용어 정리할게요. 대차라는 게 뭐예요?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대차라고 하고요. 빌려주는 사람 우리가 대주, 빌리는 사람 우리가 뭐죠? 차주라고 해요. 그래서 대주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채권자를 의미하게 되고요. 차주하면 뭐죠? 빌린 사람이니까 누구를 말해요? 채무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하고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뭐죠? 차주 이런 거 하고요. 가끔 언론 보면은 회사에서 망했을 때 은행이 회사가 망하면 대주단을 구성했다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대주단. 대주단이 뭐예요? 채권자 모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기억,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무상이면 뭐죠? 채무자인 차주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네요. 4번, 임대차 유상이죠. 유상이면 뭐죠? 쌍방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5번, 무상 임치죠.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누구에게만요? 임치인에게만 기한이 있으니까 디귿은 아니네요. 1번 이자 없는 무상이죠. 무상이면 누구에게만요? 채무자만. 소비대차의 차주 기한이 있고 2번 이자 있는 유상이죠. 다 기한이 있으니까 차주 기한의 이익이 있겠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사람 뭐죠? 디귿. 무상 임체 수치인 얘만 빼면은 기역 니은 리을 미우면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수정한다. X.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3번, 가족법상 행위 같은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불능 조건이죠? 불정무 불해죠. 그 조건이 정조건이면 불정무 무효이다. 맞고요. 5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잖아요. 따라서 조건 성취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기간입니다. 1번. 보시면 문제가 몇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나왔죠, 그죠? 거의 잘안 냅니다. 거의 잘안 내. 자,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간을 10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 기산하겠죠. 2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점이죠. 3번.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그러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모아자는 산입하지 않으니까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이 뭐죠? 같아요. 그래서 5월 31일부터 1개월 그러면 뭐가 되죠? 6월 31일이 되는데 문제는 6월 31일이 없죠. 그죠? 6월달은 뭐죠? 30일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그달 말일이 뭐죠? 종료일이니까 6월 30일 10시가 아니라 6월 30일 뭐죠? 자정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째 날을 모아자는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작일하고 종료일이 뭐죠? 같아진다. 그죠? 따라서 30일부터 한달 그러면 끝날 날도 뭐죠? 30일인데 문제는 끝나는 날이 없으면 그달마저 말일이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5월 30일부터 1개월 그러면 며칠 날 끝나야 돼요? 6월 31일 날 끝나야 되는데 6월 30일은 없으니까 며칠 날입니까? 6월 30날 끝나는데 6월 30날 10시가 아니라 뭐죠? 6월 30날 자정 오후 12시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이면 그 이길이니까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후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겠죠. 2번입니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발송해야 하는데 사원총회가 2013년 3월 19일 11시에 개최되는 경우에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를 발송하는가? 저는 이거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데 기간을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역산하는 거니까 18일부터 일주일이겠죠? 18, 17, 16, 15, 14. 이상한데? 3월 19일 11시 적이죠?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니까 아이씨, 어떻게 되는 거죠? 7을 빼면은 12일인데, 11일이죠, 그죠? 첫째 날을, 시작하는 날짜를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2일이 아니라 뭐죠? 11일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죠, 쉬었다가.